은채의 28번째 일기 2023년 11월 17일 오늘은 오랜만에 선배님이 아닌 후배님들을 초대했다. 이제껏 만난 다른 선배님들처럼 나도 멋지고 의젓한 모습 보여줘야지. 은채의 스타일기 은채의 스타일기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얘기가 많던데 그래서 약간 겨울 느낌 나게 입어봤어요. 오늘 제가 뮤뱅 와서 베레모를 많이 썼거든요, 여러 번. 근데 오늘은 흰색 베레모입니다. 어떤가요? 오늘은요 제로베이스원 님들을 만나러 갈 건데 세 번째 후배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선배님이라는 수식어가 익숙해지진 않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뭔가 카메라에 이... 괜찮나? 네!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뱅에서 하는 거 오랜만이죠. 왜냐면은 회사에서 찍고 옆에 스튜디오에서 찍고 생각해보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컴백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까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복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북적북적하답니다, 오늘. 근데 진짜 추워졌다잉. 겨울이랑 저희 연말 무대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요.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더라고요, 항상. 아주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생일 파티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 지났더라고요. 여기 계시네요. 짜라, 오늘의 주인공. 들어가도 되나요? 저희가 아직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좀 떨려가지고. 아, 마음의 준비할 시간. 어떡해. 어쩜 좋아. 은채 선배님을 만나다니. 진짜 영광이야. 아, 어떡하지, 너무. 영광의 글로리야. 영혼도 좀 담아주세요. 아, 되게. 들어가도 돼요? 아, 네네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끌벅적하게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다 들렸나요? 네, 그럼요. 아, 그쵸, 몰랐죠? 아, 부끄러워라, 어떡하지? 네, 바로 갑시다. 네. 아, 네, 가시죠, 가시죠. 아, 근데 2시네요. 2이죠. 2. 완전 2입니다. 선생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거든요. ISFP입니다. ISFP? 네. ISFP 또 저희가 전문이죠, 상대가 된 게. 아, 진짜요? 와, 이렇게 복도에서 말 많이 하는 거 처음이에요. 항상 어색하게 침묵으로 갔거든요. 아, 저는 어색한 거 진짜 싫어하고. 가봐야 되는군요. 오. 저의 대기실입니다. 짜잔! 우와! 우와. 귀여워라. 예!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터뷰해볼 수도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데뷔하신 지는 얼마나 지나셨죠? 오늘 딱 130일. 아씨, 어쩐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도 몰랐는데. 아이고. 근데 뭔가 방송을 하셔서 그런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 맞아. 아, 그죠. 아무래도 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까. 오, 경력직 신입. 그렇죠. 경력직 신입. 맞아요. 이번에 첫 컴백을 하셨잖아요. 네. 어때요? 소감이? 1집 때랑은 완전 다른 모습을 준비해서 와가지고 데뷔를 막상 하고 나니까 뭐 이런 재미가 있구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새롭게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데뷔곡이랑 엄청 느낌이 달라졌잖아요. 네. 잘 어울려요, 되게. 아, 아, 감사합니다. 데뷔곡도 챌린지 해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 앨범에서 어떤 점 제일 좋아하세요? 이번 곡은 좀 저희 팀의 퍼포먼스적인 능력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보여줘보도록 만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키셨나요? 아니,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곡 있으세요? 타이틀곡도 좋고
그 수록곡 중에 이제 굿나잇이라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자라고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가 있는데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그러게요? 들어봐야겠어요. 굿나잇 가사가 밤하늘을 날아서 네 얼굴이 내게 닿길 기도해 너의 밤이 늘 조금으로 가득하길 Wish you good night 이런 노래 있어요 오,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제 모든 음방을 다녀보셨잖아요 네. 각 음방마다 다른 점도 느끼시나요? 컬러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대기실 환경은 아니고 이거는 어떤가요? 아 일단 은채 씨가 계시고 네. 아, MC시고 아,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과 와, 잘하시네 잘해주셔가지고 좀 음방하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 있으신가요? 저희가 또 거의 푸드파이터들만 모였어가지고 매점이 과연 인기가 많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배달이 가능한가 먹으러 오시나? 먹고 힘내서 무대를 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요, 그니까요 네, 좀 저희는 딱 있어요 알려주세요 근데 뮤뱅은 다 뭔가 거의 다 배달이 돼서 다 종류별로 먹는 편이고 인기가요 가면 항상 먹는 콩나물 국밥과 콩나물 국밥에 김치전 그 인가가 제일 시간이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든든히 따뜻하게 먹으려고 국밥 먹어요 되게 의외의 답변이네 근데 너무 취향적이에요 네, 저희 너무 국밥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요 아, 진짜요? 추천해요 그럼 한빈님이 엠카의 네. MC잖아요 네. 어때요? 엠카의 MC 한 지 얼마 안 됐죠? 거의 횟수로 따지면 아직 10번도 안 돼가지고 아직 뭔가 내가 진짜 MC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럼 건욱님이 보기엔 어때요? MC로서의 리더 솔직하게 아니, 어제 그 갔다 네. 왔거든요. 갔다 네. 오늘 그래서 너무 그래도 잘 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본인 역량껏 저희 활동도 같이 하느라 되게 바쁘고 정신 없었을 때도 MC일 때는 진짜 그 MC의 모습대로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의 무대일 때 제로베이스원의 모습대로 무명 다방이네. 그러게요. 멋있는 것 같아요. 형입니다. 건욱님도 MC를 잘할 것 같은데 네네 토론 대회나 용변 대회 수상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아 화려하죠 토론 대회를 많이 했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 23등? 아 예 팀으로 나갔었는데 팀명에서 주제요? 기억에 남는 주제 있어요? 로봇세를 도입해야 된다 즉석 주제도 막 수능 폐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되게 제대로 제대로 진지한 걸 토론을 하셨네 말을 잘하시겠네요 네,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언변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그 저희 팀이 뭐 라디오나 이런 걸 할 때 인기 은변 담당이거든요. 좋다. 제가 가끔 뭔가 이게 좀 포장 전문인데 그게 고장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방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전문이 포장 전문, 포장 전문, 검수 전문. 거쳐가는군요. 네. 이 두 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건이한이 부심이 있으시네요. 아우, 이런. MC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래요? 혹시 탕탕 노리고 있어요? 내 자리를. 혹시 탕탕 노리고 있어요? 안 돼요. 두 분이 MBTI가 똑같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서로의 성격에 대해 불만은 없겠네요? 네, 진짜 없어요.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생각을. 그래서 저희가 팬콘서트 끝나고 그 비하인드 인터뷰를 했는데 나에게 무대는 뭐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무대는 뭐 밥상이다. 좀 전 유니크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범한 답이 아닌데. 그냥 멋있다. 본인 스스로 만족한 거야? 역시 나 자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다른 답변 해도 돼요? 이런 거 했을 때 왜요? 이랬는데 한민 씨가 똑같은 답을 했다는 거예요 밥상이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겹치지? 약간 그래요? 이런 그럼 의외로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날에 따라 땡기는 음식? 아, 네 저는 오늘 곱돌이탕 이러면 안 찜닭
아, 곱돌이 탕? 아침. 아, 그 정도는. 근데 진짜 잘 맞으시나 봐요. 대박, 신기하다. 멤버들 상담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화를. 어제도 사실 새벽에 한 시간? 한두 시간? 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일 얘기해요? 네, 일 얘기가 주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돌로서 관리라고 하면 다이어트도 있고 화면에 나오는 표정도 있고 이러잖아요. 한번 팁을 좀 네? 네? 선배님으로서 관리요? 고민에 대해서 관리요? 아 근데 관리는 진짜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관리해라 이렇게 말해도 괜히 뭔가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고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세요. 저는 모니터링 엄청 많이 하고 뭐 몇 달 전이랑 비교도 하고 그냥 엄격하세요? 엄격해요 진짜. 운동도 따로 이렇게 하시나요? 운동은 안 하는데 운동은 안 하는데 저번에 보이넥스도어 분들 나왔을 때 나무위키를 업데이트하고 가셨거든요. 네. 직접. 그래서 두 분도 추가하고 싶은 자기만 아는 그런 TMI 같은 거. 헉, 추가할 수 있나요? 이게 말하면 팬분들이 시청해 주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가 아, 말고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번에는 개인기도 하고 가셨거든요. 개인기요? 네, 개인기 추가하고 싶다고 안 시켰는데 하고 가셨거든요. 비가 비가티 개인기 있으세요? 개인기요? 근데 이거 안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냥 저도 똑같이 데뷔 때 느꼈기 때문에 개인기는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개인기 있으세요? 근데 진짜 사소한 거여도 돼요. 뭐 좋아하는 과자나 그런. 아 저 그거 있어요. 나무위키에 사인 스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사인이 되게 좀 독특하거든요. 네, 캐릭터를 좀 그려넣었는데 사인을 그 어디 판넬에 했는데 그때 실수를 한 거예요. 사인 실수. 좀 못 그렸어요? 꼬리를 사사사사삭 해야 되는데 사사삭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렸어요. 아이고. 사인 스캔 하나만 됐어. 중요하죠, 사인. 그죠. 없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요즘 살이, 얼굴 살이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조개가 안 보였었는데 오! 오! 여기가 2집 준비하면서 이제 퍼포먼스가 조금 강렬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되게 뿌듯해 하시는데 올려주세요. 그럼 올려주셔야겠어요. 두 분이 스타에게 나온다는 소식에 많은 제로즈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함께 읽으면 됩니다. 담배나 거누기 불 만지는 게 소확행이라고 하던데 오른쪽 왼쪽 어느 볼이 더 말랑한지 궁금해요. 즉석에서 만져보고 어디가 더 말랑한지 알려주세요. 아 제가 소확행. 아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누기가 딱 보면은 피지컬도 듬직하고 강렬하고 멋있는 이미지가 많은데 생각보다 되게 말랑말랑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뭔가 알고 있으니까 몰래 몰래 이렇게 쪼물쪼물 만지면 또 안티예요. 이게요? 저는 검증해 주시죠. 오른쪽? 네, 왼쪽. 왼쪽. 너무 그냥 좋아하시는데. 오! 좀만 더. 사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말랑말랑? 오른쪽. 오른쪽. 근데 이렇게 할 때가 제일. 말랑이는 오른쪽인 거. 오른쪽. 오른쪽인 걸로. 건희언니 1분간 야자타임 한번 해주세요. 1분간 건우기가 형이 되어서 동생 한빈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을. 아 한빈아! 네 형님! 아 난 너가 리더라 참 좋다! 어 감사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묘합니다. 아 농담이고. 아 사실 제가 형들한테 반말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이럴 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1분밖에 없어요. 1분밖에 없어요. 아 한빈아 우리 제로베이스원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항상 듬직한 리더여서 너무 고맙고. 동생한테 불만은 없으신가요? 아 불만 없죠. 우리 한빈이한테 불만은 없고 이대로만 가자. 더 대화 많이 하고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어렵네. 야자타임. 건우이가 성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잔 걸쳐보고 싶은 영화 누구인가? 한 잔 걸쳐보고 싶어.
한 잔 걸쳐보고 싶은 형. 그래도 저희 팀의 가장 맏형인 지웅이 형한테 술을 좀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그 자리에 뭔가 성인인 멤버들이 다 같이 있고 유진이는 뭐 이렇게 오렌지 주스 한 잔 주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건욱이 이제 곧 20살인데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그리고 한빈이가 건욱이에게 주고 싶은 성년의 날 선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새피! 새벽 PC방이라는 뜻이었어요. 네. 당당하게. 당당하게. 새로운 인증을 다 풀고. 새피. 이게 이마에 붙이고. 들어가서. 저는 항상 무조건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선물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F 감성으로 이제 마음을 쓰는 걸 좋아하지만 현금이요. 무조건 현금. 왜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가장 저에게 효율성이 좋았던 건 현금이었어가지고. 네. 왜냐면 한창 뭔가 옷도 사고 싶고 뭔가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주면은 되게 큰 힘이 되고. 2개월 남았습니다. 5만 원 정도? 아~ 용돈 그냥 용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살짝 아쉬운데. 한빈이와 건욱이 그리고 은채님이 소속사에 들어가기 위해 봤었던 오디션곡 오늘 보여줄 수 있나요? 은채님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순서대로 합시다. 한빈님, 권웅님, 은채. 저는 발라드를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전상근 가수님의 꿈속에 너라는 노래 한 소절만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 봐. 아직 사랑했나 봐. 아직도 너의 그 모습에 난 또 설레었나 봐. 너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다시 내게 와준다면 그때처럼 날 사랑해줘. 오! 사실 이유가 있네요. 부담. 저는 존 레전드의 All of Me를 불렀었는데 팝송 카피를 처음 해봤거든요. 이걸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앞에 카페에서 계속 이렇게 카피하다가 들어갔던 기억. 네. 가사를 좀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What would I do without your smart mouth? Drive me in and you kicking me out. Got my head spinning. I know it. I can't pin you down. You're my downfall. You're my lose. My love directions, my rhythm and blues. 하고. 아 근데 여러 번 보잖아요 오디션에. 그러다 보니 노래는 까먹었는데 춤은 하나로만 했어요 제가. 저는 블랙핑크 선배님의 How You Like That을 기깔나게 쓰고 들어갔었어요. 기깔나게. 기깔난 솜씨 혹시 지금 한번 그만 주세요. How you like this? 와! 역시 쉽지 않네 오늘. 한빈이, 건욱이 둘 다 재배원 내에서 짱 MC들이잖아요. 한빈이는 엠카 MC기도 하고 MC 선배님은 은채의 냉장님의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방금 음악 큐하는 솜씨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음악 주세요! 꿀팁? 철판 깔고 하는 거 같아요. 상황극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죠. 그러면은 뭔가 조금 오글거려 하면 보는 사람도 진짜 똑같이 느끼는 거 같아요. 저도 철판 잘 못해요. 이론적으로? 네. 아니 선배님 혹시 약간 생방송 도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신 적 있어요? 많죠.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건 트레이키즈 선배님 컴백하셨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노래일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역으로 질문을. 그래서 오! 좋겠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타이틀곡 락은 어떤 곡인가요? 어떤 곡일까요? 좋은 곡이겠죠? 근데 약간 연차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이 그런 여유가 많으시니까 많이 질문을. 제가 나중에 컴백하면 엠카에서 한번 곡 소개 부탁드리면 되는데 어떤 곡 주신가요?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한번 기대하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이 한이야, 이번에 수능 본 제로지인데요. 이미 수능은 끝났으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행운의 부적 만들어줄 수 있나요? 대학 합격 부적 부탁해. 오, 대학 합격 부적. 아, 부적을 그리는 거군요. 이렇게 같이 그림을 그려본 건 처음이네. 그림 실력 뽐내주시죠. 아, 뽐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적처럼.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진짜 부적. 이걸 하고 있는 이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결과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 빼곡하게.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거 보고 뭐 따라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찰싹. 저는 행운 기원이 아니라 햄운 기원으로 오, 원하는 대학에 꼭 붙으시기, 찰싹 붙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 노력했던 이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능 대박 기원 하고요. 수능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전부, 수능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짜 전념하셨다면 행복과 행운이 따를 거라고 믿습니다. 꼭 수능이 아니어도 응원할게요. 오! 됐습니다. 소감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적도 그릴 수 있고 저희도 소개할 수 있으면서 또 은채 선배님이랑 얘기해볼 수 있는 기회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다음에도 언제든지 네, 이렇게 스타일계 나오게 돼가지고 제 나이 또래 다른 그 아이돌님과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선배님의 조언도 듣고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날씨 첫눈. 오늘은 제로베이스원의 한빈, 건우님과 함께했다.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그림도 그렸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